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안이입니다 아, 먼저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리오르단 클리닉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타민C 클리닉이 있습니다. 아, 이 클리닉은 지금 역사가 아마 한 50년 정도 되고 있고요. 어, 수 많은 암 환자들이 거기 가서 어, 정말 그 메가도스, 고용량 어, 비타민C 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하는 어, 그런 클리닉인데요. 거기에 어, 설립자이자 중요한 멤버라고 할수 있는 그 앤드류 사울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의 따님이 어, 헬렌 사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집안이 비타민C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집안이니까,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비타민C를 계속 먹였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걸 중심으로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비타민C를 주기 시작했으며 얼마나 주었냐, 이런 어, 질문을 했을 때, 어, 태어난 날부터 비타민C를 줬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정말 놀랍죠 우리는 아마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 그런데 이 헬렌은 어, 임신했을 때 하루 8g 이상 많이 먹을 때는 9 0 g 도 먹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먹었고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이제 첫날부터 하루에 50mg을 줬는데 그게 자기 혼자 뭐 생각해서 한게 아니고 프레릭클레널 박사라는 의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이제 먹이는 방법은 이제 아기니까 어 젖을 줄때 젖병에다가 타서 조금 조금씩 해서 시간을 많이 둬서 이제 줬다는 거. 그다음에 조금씩 커 가지고는 이제 먹이는 음식마다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제 그 비타민 c 좀 익숙하게 만들어 줬다는 하게좀 아, 특이하게 우리가 아 들어 볼 만한 말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비타민 C를 얼마나 먹어야 될까 하는 표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 프레드리 클레너 박사가 세운 이 표를 보니까 키로그램당 체중 키로그램당 하루 350mg이 어, 정말로 좋습니다. 이런 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뜻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체중이 13kg 정도 되면 하루에 어, 4,500mg을 먹으니까 엄청난 양이죠. 보통 뭐. 110 파운드 정도 되면 한 50kg 체중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됐을 때 18g을 먹는다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건 뭐 비타민 C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그렇게까지 고용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 미쳤구나 할 정도로 많은 양을 먹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나이가 한살 올라갈 때마다 1g씩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비타민 C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안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 우리가 알수 있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비타민 C를 잘 먹일 수 있을까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어, 사실은 아이들이 어, 이 신맛만 있으면 잘 먹질 않으니까 단맛을 주게 돼서. 결국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것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같이 주게 되면 비타민C의 좋은 점이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탕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비타민C를 줄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에게 약한 단맛,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떤 비타민 C를 주는 게 좋을까? 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 특별하게 브랜드를 가리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제형이 있죠. 씹어 먹는 거, 젤리 형태, 분말 형태, 또 액체로 된 거, 정제로 된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나이에 맞게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 아이들은 보통 젤리 형태의 뭐 비타민 C를 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게 설탕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이 거의 80%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타민C를 먹는 효과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비타민 준다고 해서 종합 비타민도 마찬가지죠. 비타민제 준다고 그 젤리 형태의 비타민제 주시는데 그게 어머니의 마음과는 달리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어른들도, 특히 여성분들은 이 젤리로 형태로 된 비타민 제품들을 많이 드세요. 근데, 어, 뭐, 정제는 먹기가 힘들어요. 뭐, 어, 캡슐은 목에 걸려요. 어, 뭐는 맛이 없어요. 이러시는데, 이거 맛으로 먹는 거 아니고, 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너무 또, 어, 나무라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요즘, 어, 사람들이, 너무 참을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 몸이 안 좋으면 몸을 좋게 하려고 뭔가를 하잖아요. 또, 어, 몸이 좋아도 뭐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에 맞게 뭘 해야지, 먹는 걸 편한 것만 따지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제가 요즘 장사꾼 뭐 이런 말을 좀 쓰는데, 장사꾼들은요, 늘 그래요. 뭐 핑계를 대서 어? 소비자가 듣고 싶은 말을 자꾸 해주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언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일 좋은 웅변가는 듣고 싶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인기가 있으려면 듣는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잘안 하니까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하여튼 얘기가 또 샜는데 그래서 그 제형은 제가 볼 때는 설탕이 적은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씹어 먹거나 삼키기 힘드니까 결국 은 분말이나 액상으로 된걸 먹을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액상 형태의 어, 비타민C 중에서는 리포좀말 비타민C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름 성분이 약간 들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게 우리 피 속에 들어갔을 때 기름하고 물하고 다 이렇게 친화성이 있어서 흡수에 용이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글쎄요 그그 그 값어치만큼 어. 그 주장하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양을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리포조말이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토마스 레비라는 어, 의사가 있죠 우리가 언제 그 비타민 c 복용량이 뭐 500ml가 좋니 뭐더 먹어야 되니 하는 이야기 아마 치열하게 몇달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레비가. 어, 이 사람이, 아, 리포저말은 이걸 먹으면 일반적으로 결장에 도달하기 전에, 어, 이미 흡수가 된다. 그래서 너무 흡수율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양과 비교해 본다면, 그게 적절치 않고, 또 아이들인 경우에 그냥, 아, 어, 조그만 주스에 타서 어, 아이들한테 먹이는 게 훨씬 자기는 선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어떤 종류의 비타민 C를 먹이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어, 비단 어, 아이들뿐 아니고 어른들도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제, 제품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가능하면 화학적 아, 첨가제가 덜 들어간 걸 뜻이라 그게 주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좋은 형태는 결국은 분말 형태죠 분말 형태는 뭐 휴대하기 불편하고 또뭐 어, 물에 타서 먹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신에 뭘안 넣어도 되니까 어, 그런 면에서는 어, 좋은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좋기만 하다 해서 또다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면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지만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가끔가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어, 댓글 달고 뭐 이메일도 보내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집 양반은 내가 이거 뭐가 좋다고 이렇게 먹으래도 정말 안 먹는데요. 또 우리 아이는 이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먹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이런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 여기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도 함께 비타민 C를 복용하도록 할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그윌 로저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고 관찰을 통해서 변한다. 그런 말을 했네요. 이게 멋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뭐 이게 이렇게 이래요 저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해서 이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입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비타민C를 먹고 아 이거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어? 활발해지고,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되면 그게 가족들한테 전부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엄마가 이런데 나서 저거 먹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가족들에게 뭘 먹어라, 먹어라 할 때, 어, 그게 뭐 말로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 관찰을 통해서 변한다. 그러니까, 좀 보여주라, 옆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비타민C를 복용해서 건강 또 면역을 높이고 싶다고 하면 그 누구라도 그것을 먹어서 안전하고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여기까지 어린이와 영유아들, 그리고 비타민C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임신부, 수유부, 그 중심으로 비타민C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이 강한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선이 살아있는 양복을 입고 선이 살아있는 차를 타고 선이 살아있는 식스팩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가장 중요한 선을 잊고 살았습니다. 남자의 선, 전립선이 살아야 강해집니다. 남성을 강하게, <laughs> 소변을 시원하게